크리스마스와 석가탄신일도 대체공휴일 적용 대상으로 지정해줄 것을 요청합니다. 네 성탄절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이번 일요일이 성탄절이죠. 여러분은 산타크로스를 믿으십니까? 이 성탄절 그리고 석가탄신일도 대체공휴일로 지정하자. 여당에서 이런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정부에 공식적으로 제안한다. 이런 이야기를 했고요. 정부에서도 긍정적인 반응을 보였다고 여당의 주호영 원내대표는 이야기했습니다. 이번 주말 오는 일요일이 크리스마스입니다. 아, 일요일이 아니라면 크리스마스 하루를 더쉴수 있는 공휴일인데 아쉽게도 올해는 그러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제는 내수 진작 또 국민 휴식권 확대 종교계 요청 등을 고려해서 정부가 대체 공휴일 지정을 확대하는 것을 검토할 때가 되었다고 봅니다. 아, 우리 국민의 힘은 내년부터는 공휴일이지만은 국경일에 들어가 있지 않은. 크리스마스와 설가 단신일도 대체공휴일 적용 대상으로 지정해줄 것을 요청합니다. 실제 추진이 되려면 어떤 절차를 거쳐야 되는 건지 궁금합니다. 그것은 이제 시행령 개정 사항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부가 결심하면 가능한 일이고 어, 정부도 긍정적으로 어, 생각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조영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오늘 아침 회의에서 대체 휴일 확대를 정부에 공식적으로 제안했다고 밝혔습니다. 직장 다니시는 분들. 또 자영업하시는 분들의 반응이 다를 수도 있을 것 같긴 한데요. 어쨌든 대체휴일 제도가 내수 진작의 효과, 경제적 효과가 분명히 있는 것이 입증됐다는 것이 여당의 판단이고, 그래서 대체휴일을 확대하자고 제안했다고 설명했습니다. 허나 국민의힘 의원 김남국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이야기를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두 분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네, 곧 성탄절이 다가오고 주영진의 뉴스브리핑 스튜디오에도 성탄절 분위기가 물씬 풍겨나고 있는데요. 허은하 의원님, 여당에서의 대체율 확대를 들고 나온 이유는 구체적으로 어떤 게 있을까요? 조영원 내 대표가 한 이야기 말고 많은 여론, 뭐 지구당을 통해서 그런 이야기들이 많이 올라온 겁니까? 네, 뭐, 종교계 에 계신 분들의 의견도 좀. 아, 고요 예. 그리고 국민 휴식권에 대한 부분들도 이제 저희 뭐, OECD 국가 아니겠습니까? 국민들에 대한 휴식권에 대한 부분도 많이 검토한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합니다. 예. 김남국 의원은 이 대체 율제도 확대 방안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반대할 국민들이 많지는 않을 것 같은데요. 예. 네, 아마 대다수의 국민들이 찬성을 할것 같고요. 다만 조금 이 국민의힘 여당의 정책 방향이 어떤 방향인가는 조금 걱정스러운 점은 있습니다. 불과 며칠 전에 노동 개혁을 하겠다라고 하면서 정부에서 주당 69시간 계산을 해보니까 69시간이 아니라 80시간, 80.5시간까지 근무를 할수 있도록 하는 노동 시간을 연장하는 방향으로 가겠다라고 했는데 또 지금 뭐 불과 일주일도 안 돼서 토요일 뭐 25일 석가탄신을 포함해서 크리스마스까지 공휴일에 포함시키자.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근로 시간을 연장하는 방향으로 가자고 하는 것인지 아니면은 줄이는 방향으로 가자고 하는 것인지 그 정책의 모호성이 조금 걱정된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어 그리고 이제 이 법안이 네? 시행령으로 바꿀 수가 있는데요. 처음에 2021년 6월 이 법을 개정할 때는 국민의힘이 반대를 했었습니다. 대체 휴일을 하면 안 된다라고 하면서 재개의 입장을 적극 대장, 대변하면서 사실 그때 행안위에서 표결을 할때 아예 야당 의원님들이 전부 다 사퇴를 퇴장을 해버렸거든요. 그래서 어, 표결에는 참여하지 않았던 의원님들께서 갑자기 왜 석가탄신일과 크리스마스까지 포함시켜서 대체 휴일에 포함시키자고 하는지 그게 조금 의문입니다. 예. 어떻게 답변하시겠어요? 우선 뭐 내수 진작의 효과가 있다라는 게 숫자적으로 나왔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것을 좀 반영한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고요. 뭐 그때는 반대를 했습니다만. 지켜봤을 때 옳은 방향이었다라고 하면 지금이라도 고치려고 하는 것이 맞다라고 판단합니다. 물론 더 지켜봐야 되겠습니다만 이 시행령을 하게 됐을 때 좋아하는 분들이 거의 많으시겠지만 또 반대하시는 분들도 분명 계실 거거든요.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도 지속적으로 경청하고 유연한 사고를 갖는 것이 필요할 것 같다라는 생각입니다. 현행 대체 휴일제도가 어떻게 운영되고 있는지, 어떤 공휴일, 어떤 국경일에 대체 휴일제도가 적용되고 있는지 여러분 혹시 자세하게 아십니까? 저희가 설명을 해 드릴게요. 공휴일에 관한 법률 제3조에는 이렇게 돼 있습니다. 공휴일이 토요일, 일요일, 다른 공휴일과 겹칠 경우에 대체 공휴일로 지정해서 운영할 수 있다. 대체 공휴일의 지정과 운영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자, 그러면 대통령령에는 어떻게 돼 있는지 대체 공휴일 지정이 가능한 공휴일은 삼일절, 광복절, 개천절, 한글날 그리고 어린이날, 설 연휴, 추석 연휴 이렇게 돼 있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성탄절과 석가탄신일은 빠져 있는데요. 이두 날을 대체 공휴일로 지정할 수 있도록 공휴일에 관한 법률이 아니라 대통령령을 바꾸면 되지 않겠느냐. 따라서 정부에서도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있다. 그러면 내년부터 당장 성탄절과 석가탄신일도 대체 휴일로 지정해서 토요일이나 일요일과 겹칠 경우에는 바로 그 다음 <laughs> 월요일을 대체 휴일로 쉴수 있게 되지 않겠느냐. 이런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요. 2023년 달력이 내년에 공휴일이 어떻게 돼 있는지 여러분 혹시 보셨습니까? 석가탄신일이 예, 토요일이고 석가탄신일이 토요일이고, 토요일이고요. 예, 성탄절이 월요일이더라고요. 성탄절은 월요일. 예. 그러면 내년에는 석가탄신일만 월요일에 다음 예, 월요일에 시게 되겠네요. 다 예. 2023년 공휴일 한번 볼까요? 삼일절, 광복절, 개천절, 한글날, 어린이날, 현충일, 성탄절, 설 연휴 3일, 추석 연휴 3일. 요즘은 신정이라는 표현은 잘안 쓰죠? 1월 1일, 1월 1일이 일요일, 부처님 오신 날이 토요일. 그러면 부처님 오신 날과 1월 1일이 겹치는데 아마 1월 1일은 아직 대체 휴일로 지정이 안돼 있을 거예요. 어, 그러니까 이게 예. 대통령령으로 다 바꿀 수 있는 것은 아니고요. 예. 공휴일에 관한 법률에 따라서 2조에 어떤 것이 공휴일이다라고 지정을 해놨습니다. 네네네. 그래서 그것 중에서 대통령령으로 휴일을 지정해서 운영을 하고 할수 있기 때문에 2조 조에 보게 되면 1월 1일도 가능은하도록 되어 있고요. 석가탄신일 4호에 들어가 있고 그 다음에 크리스마스는 8호에 들어가 있기 때문에 대통령령으로 바꾼다라고 하면 그것도 가능합니다. 예, 우리나라의 대체 휴일 제도가 생각보다 꽤 오래 됐어요. 2014년부터 시작이 돼서 처음에 시작됐을 때는 설과 추석 연휴, 어린이날만 적용을 했었는데 지난해 8월 10월부터 대폭 확대를 했고요. 대체 유일이 적용되지 않은 앙포 있는 공휴일은 1월 1일 부처님 오신 날 현충일, 성탄절 이렇게 네 개의 날입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성탄절과 부처님 오신 날까지 확대를 하자는 게 여당의 제안이고요. 정부에서 긍정적인 반응을 보이고 있다. 그러면 대통령령을 바꾸면 내년부터는 시행이 네. 바로 가능하다. 아마도 현충일은 현충일은 그 날이 갖고 있는 의미가 있기 때문에 네. 이날을 또 대체율로 지정하는 것은 현충일의 의미와 맞지 않다. 아마 또 이런 판단도 있겠죠. 네. 우선 뭐 대체 휴일이 잘 지켜지게 하는 게 우선 필요할 것 같고 이러한 법령이 생기더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실은 잘 쉬지 못하는 분들이 분명 계십니다. 그래서 그런 분들에 대한 적절한 보상은 어떻게 해야 될지 그 부분까지도 저희 국민의힘이 고민해 봐야 될 부분인 것 같습니다. 예. 미국 같은 경우는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아예 기념일의 일부 기념일 같은 경우는 뭐몇 월에 몇 번째 월요일 이런 식으로 아예 지정을 해놨더라고요. 이런 대체율 같이 복잡하게 좀골치안 아프게 아예 월요일을 그 날로 지정을 해서 당연히 그 날을 쉴수 있게 또 이렇게 만들어 놨다. 네 문화가 좀 다르다 네. 보니까 기념일이나 지정일 지정하는 방법이 좀 달랐던 것 같고요. 이제 저희 같은 경우에는 어떤 몇 번째 주 무슨 요일 이렇게 하기보다는 그 날이 가지는 그 날짜에 조금 더 네. 의미를 부여해서. 어, 공휴일을 정하다 보니까 이런 문제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어, 결국에는 대체 휴일을 늘리는 경우에 이제 일반 어, 국민들의 어떤 휴식권이나 내수진작의 효과가 분명히 있지만 그 당시에 이제 저희가 토론을 했을 때 네. 가장 이제 걱정했던 것이 5인 미만의 사업장. 5인 미만의 사업장은 사실은 굉장히 좀 열악한 자영업자분들이 많은데 여기까지 확대했을 때 만약 확대하면 자영업자들은 사실은 쉴 수가 없고 오히려 더 일을 해야 되고 그런 경우에는 1.5배 주유산까지 줘야 되는 어떤 그런 문제가 있다 보니까 국민의 휴식권을 어떻게 늘리면서 또 사각지대에 있는 분들을 어떻게 보호할 것이냐라는 것이 문제가 되었고요. 그다음에 이제 앞서 제가 처음에 말씀드린 52시간제를 확대하면서 근로시간을 줄이는 방향으로 저희가 가고 있습니다. OECD 국가 중에서 거의 뭐천 연간 근로시간이 1,900시간에 가까워서 거의 뭐 아주 순위권의 높은 노동 시간, 장기간 노동 시간을 가지고 있는데 지금 정부의 어떤 정책 방향이나 이런 방향은 휴식권을 보장한다고 하면서 또 한편으로는 52시간제를 완전히 무너뜨려서 69시간이 아니라 80.5시간까지 주당 근무할 수 있도록 하고 있어서 과연 이게 어떤 의미를 가지는 법안인지 정말 내수 진작을 위해서 하는 것인지 아니면 종교계의 의견을 받아들여서 하는 것인지 좀 그런 부분에 대한 의문이 있기 때문에 이번에 토론을 할 때의 그런 어떤 노동 정 정책, 국민이 가지고 있는 휴식권, 건강권을 보장하기 위한 근로시간에 대한 문제도 함께 고민을 해봐야 될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네, 주오2 시간제 관련해서 김남국 의원은 계속해서 근로시간 확대를 제안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지난번에 그 노동 개혁안을 만든 미래노동시장 연구원의 권순원 교수가 이 자리에 나와서 한 이야기가 이것이 월 단위, 삼 개월 단위, 뭐 반년 단위, 연 단위로 해서. 주 52시간 제도를 지킬 수 있도록 하는 게 핵심이다, 절대 근로시간 확대가 아니다. 이거는 여당의 이야기가 아니라 그 안을 만든 교수님이 이 자리에 나와서 한 이야기인데요. 제가 그 교수님하고 예. 토론을 하고 싶은데요. 예. 직장을 안 다녀본 교수님들이 정책을 만들어서 그런 이야기를 하는 거 아닌가 하는 예. 생각이 니다 일단은 앞서 제가 말씀드린 대로 우리나라 연간 근로시간이 매우 많습니다. 매우 많은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국민의 어떤 건강권을 생각한다면 줄이는 방향으로 가야 되고요. 뭐, 지금 뭐 교수님께서는 휴식권을 보장하고 있기 때문에 가능하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다 지금 직장인들 뭐라 그러냐면 회사 한 다녀봐서 저런 이야기 한다 그러거든요. 노사 조직률이 우리나라 15% 밖에 되지 않고요. 조직되어 있는 노사 간에도 그걸 제대로 협상을 해서 받아낼 수 있는 그런 어떤 노사가 많지가 않습니다. 실제 52시간제를 지금 하고 있다고 하지만 많은 부분에 유연화하는 조치를 통해서 64시간까지 가능하도록 되어 있는데 그 상황에서도 지금 굉장히 힘든 상황인데 그거를 더 늘려서 69시간, 심지어 지금 80.5시간까지 가능하게 한다라고 하는 것은 너무 이상적인 정책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기회가 되면 그 권순영 교수와 우리 김남국 의원 토론 한번 이야기 해봐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아까 김남국 의원이 이야기하신 것처럼 이렇게 휴식권이 보장이 되고 휴일이 늘어나는 것은 직장 다니는 분들에게는 반가운 소식이면 틀림없습니다만, 5인 미만의 사업장, 자영업자, 소상공인들 같은 경우에는 휴일 수당을 이라는 노동자들에게 더 줘야 하는 그런 문제도 발생하는 만큼 정 정치권이 해야 될 일이 상당히 많다는 생각이 들어요. 어떤 하나의 제도가 긍정적인 측면이 상당히 강조되면 보이지 않는 곳에는 또 다른 그 제도 때문에 더 힘들어하는 분들이 항상 생길 수도 있다. 이 부분 늘 생각을 하셔야 될것 같아요. 네, 그 부분을 생각해야 됩니다. 그래서 유급 휴일에 대한 법안에 대한 것도 고민을 해야 될것 같고 소상공인 분들께 이 휴일에 대, 휴일이라는 자체가 인건비로 고민이 되야 될지 아니면 또 다른 이 대체적인 부분에서 뭐 뭐. 일월 수입을 늘릴 수있다라던가일 수입을 늘릴 수 있다라는 보상들이 될수 있을지 그 부분에 대한 것을 정말로 이제 탁. 터놓고 토론하면서 방안을 찾아봐야만 어 국민 모두가 만족하는 그런 대체 휴일제가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은 듭니다. 예 알겠습니다. 내년에는 대체 휴일제가 성탄절과 석가탄신일까지 확대될 가능성이 대단히 커졌고요. 만약에 정부에서 대통령령을 개정한다면 당장 내년 석가탄신일이 주말인데요. 그러면 석가탄신일 그다음 주 월요일도 대체 휴일로 지정돼서 쉴수 있게 된다. 이런 이야기 여러분, 께 전해 드렸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주영진입니다. 더 많은 뉴스와 라이브 이벤트를 보고 싶으시다면 화면 오른쪽을 눌러서 구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 SBS 앱을 다운로드 받으시면 뉴스 속보 알림도 받아 보실 수 있습니다. 텔레비전으로도 SBS 뉴스, 유튜브로도 SBS 뉴스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